기가 막힌 3대 적폐 클래스. 첫 번째, 공안검사부터 그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례적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사람 이름을 딱 찍어서 일면에 기사를 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아하실까요? 자기 이름이 진보 진영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신문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니 어떻게 존재감을 알렸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음모론 흘리고 키우고 죽음마저 이용하는 곽상도. 손영미 소장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을 하고요. 근거도 없이 배후설과 타살설을 주장했고 경찰에서 자살 결론을 내놓고 부실조사를 한다. 그건 니들이 했던 짓 아니야. 곽상도 니가 했던 짓이야. 예전에 강기훈 씨를 유서를 대필해서 사람을 죽게끔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국과수의 수사 의견서까지 임의로 니들 멋대로 조작하면서 한 사람을 인생을 망쳤죠. 독재정권 치하에 공안검사들이 했던 짓이 바로 그 짓이었어. 그 짓을 파주 경찰서장이 하고 있다고 덮씌워버리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이 다 니들 같은 줄 알아? 공안검사들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들의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특히 희생자를 일부러 만들어서 범죄자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방에 쳐넣으면서 자신이 이득을 얻고 그리고 그걸로 출세를 하는 그런 종자들은 수호지심이라든가 측은지심이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확실한 근거와 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내놓고 있는 의혹은 119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신고를 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전부 받아요. 그래놓고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까버립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이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과 그리고 이 신고를 했던 사람의 어떤 대화 속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는 걸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집어내면 역공, 역풍이 불 만큼 그 내용 자체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흘리는 것부터 우익 유튜버들 같이 돈맛을 보고 마구 달려드는 그런 피라니아 같은 작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진 겁니다. 국과수가 현장에서 자살 소견으로 냈던 그 소견서를 조목조목 그대로 까발리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은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혹에 있어서 세 가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영미 소장의 사체의 위치와 자살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 자살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가 자살로 위장해 놓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혹을 부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부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두 번째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인터넷 댓글이나 혹은 SNS상에서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폭로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소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 의혹이 파주 경찰서장이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청와대와 뭔가 이야기를 짬짜미를 맞춰서 혹은 무언의 압력이든 어떻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살로 결론 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은 그렇게 했죠. 니들은 그렇게 했잖아. 수도 없이 그렇게 했지. 대한민국의 공안검사들이 그동안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보도자료에 쓴 내용이 자기의 수준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혹을 퍼뜨린 이유는 뭘까요? 이거 갖고 장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명희를 더 괴롭히고 그래서 민주당을 더 괴롭히고 그렇게 장사해 먹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당신 그러라고 국회의원 된 줄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3대 적폐의 클래스입니다. 이런 적폐들 이제 쓸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적폐는 기자.
조선일보 기자 맞으세요? 예. 실명을 밝히고 있어요. 장성진입니다. 장성진 씨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재벌개혁을 감시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합니다. 그런데 예. 조선일보가 재벌을 비호하는 행동 많이 하고요. 또 재벌과 비슷한 총실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감시 견제하고 고발해왔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기자예요? 조선일보가 가짜뉴스까지 쌓는 걸 알게 된 거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는 겁니다. 시경 캠이라면? 네? 엄청난 가게 나졌어요. 뭐라고요? 구성하면서 지금 비웃는 거야? 뭐야? 안진걸 소장이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최근 가짜뉴스들을 갖다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려고 가는 자리에 어떻게 소리를 듣고 미리부터 와서 앉아있다가 그 앞에서 그 기자회견 자체를 방해를 한 겁니다. 기자가. 참 어이가 없어요. 요즘 기자들은 도대체 아니 어떤 기자는 검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프락치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공작을 대신해주고 있고 어떤 기자는 기자회견 자리 앞에 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앉았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이게. 야 대한민국 기자들 수준이 이따위에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매체의 기자를 앞치고 앉아가지고 삿대질과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는 그런 놈이 기자라고 앉아있질 않나. 조선일보 기자의 클라스입니다. 세 번째 적폐의 클라스를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3세 클라스. 그 사람은 법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사법고시를 본 적도 없고 로스쿨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근데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그 범죄들을 다 저질러서 수조 원대의 부자가 되고 나서도 그 범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자칫 잘못하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돈으로 상당한 작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삼성의 가장 큰 목적은 무죄까지는 바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저번에 이미 판결에 대한 뇌물 그 혐의,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에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시장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시 구속이 되게 돼요. 100%죠. 첫째로는 기소 자체를 안 되게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준 거죠. 누군가가. 전문가가 엄청난 돈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전관들이 줄줄줄줄줄 그것도 특수통 검사들로 줄줄줄줄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또 대법관 순위 넘버원이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거기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뭘 만든다? 일단은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약식기소 등등을 받아본다. 말도 안 되는데 있을 수 없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면 재판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실형이 안 나도록 해본다. 이런 게 작전입니다. 주진우 기자의 오늘 뉴스공장에서의 방송 발언에 의하면 재판으로 들어가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꽤 많은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일방적으로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의 재벌 3세가 어떤 클래스인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촛불 시민들이 확실하게 재벌을 꺾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를 약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보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왔을 경우에 완전히 이 검찰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압력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와우. 앞에서 그 기레기들, 그 기레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성에 대해서 쓴소리 못한다는 그런 작자들의 유튜버는 진보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속적으로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했고 윤미향을 공격했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해찬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목록에서 지워버리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